평소에 접해보지 않던 청경채. 겁먹지 마시고 오늘 바로 만들어보세요. 자, 오늘 준비한 재료는 요거 삼겹살과 청경채입니다. 자, 요걸로 진짜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덮밥 만들어 드릴게요. 자, 우선 삼겹살은 뭐 한 400g, 500g 정도 준비했고요. 요 청경채, 청경채부터 손질을 해주도록 할게요. 보통 청경채는 이렇게 줄기 부분에 얘네가 붙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뚝 잘라내고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서 드셔도 되고, 사실 요 안쪽에 모래나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다 나눠준 뒤에 씻어주시면은 편하게 좀 깨끗하게 드실 수 있고요. 요렇게 아니면은 근데 보기에는 이렇게 반으로 썰어주셔서 이렇게 뭉쳐있는 형태로 그냥 데쳐서 드시는 게 보기에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식당에서 나올 때는 이런 형태로 이걸 데쳐서 예쁘게 이렇게 빙 둘러가면서 이렇게 놔주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뚝 잘라내고 하나씩 하나씩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손으로 떼어주셔도 되고요. 사실 이 줄기 부분도 그렇게 막 딱딱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청경채는 먹는데 다 문제는 없어요. 다 드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느낌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음식 요리에 정답은 없어요. 이렇게 한 4등분 해서 그냥 드셔도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먼저 썰어준 뒤에 요거를 깨끗하게 씻어서 먼지나 모래 같은 거 없게 해줄게요. 자, 청경채 준비되셨으면 자 프라이팬이나 뭐 웍 이런 거 준비하시고 우선 불을 켜주세요. 자, 그리고 식용유부터 하나 넣어주시고, 자, 마늘입니다. 자, 마늘 한 3-4개 정도 슬라이스해서 넣어주는데요. 자, 요 통마늘 슬라이스 하는 거 없으면은 그냥 다진 마늘 사용하셔도 돼요. 어쨌든 이렇게 마늘을 살짝 기름에 구워준다, 튀겨준다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은 기름에 마늘 향이 배면서 훨씬 향이 더 좋으니까요. 기름에 우선 마늘부터 살짝 튀겨주세요. 불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마늘이 구워진 느낌이 나면은 이제 준비한 삼겹살을 넣어서 같이 볶아줍니다. 자, 요거 대패 삼겹살이고요. 얇게 썰린 삼겹살이에요. 자, 두껍게 썰린 삼겹살은 이렇게 덮밥으로 가볍게 먹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얇게 썰린 고기들을 사용하기를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삼겹살이 익는 동안 뭐 당근, 양파, 피망 이런 집에 있는 부재료들 함께 넣어서 같이 이 삼겹살과 볶아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고기도 노릇하게 구워지면서 아까 가장 먼저 넣은 마늘도 노릇노릇 색이 나는데요. 자, 이렇게 노릇하게 색이 날 때 이제 간을 해줄게요. 자, 먼저 미림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넣어서 잡내에 좀 잡아주시고, 자, 설탕 한 개, 간장 하나, 자, 굴소스 하나 둘, 이게 이건 액젓입니다. 액젓 하나 넣어주시고, 이게 후추도 톡톡톡톡. 자, 그리고 우선 싹 해서 한번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고기에 우선 간이 쫙 배면서 고기가 아주 맛있고 감칠맛이 있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그동안에 오늘 덮밥으로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전분 한 스푼, 그리고 여기에 물 두세 스푼 정도 해서 전분물 풀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자, 준비가 되었으면은 전분물을 넣는 게 아니라 이제 아까 준비해 놨던 청경채 메인 재료죠. 푸짐하게 넣고 우선 살짝 볶아주세요. 자, 그리고 청경채가 너무 많아서 싱거울 것 같다 이런 게 걱정되는 분들은 소금 약간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간장 굴소스 베이스로 만드는데 약간의 소금으로 간을 해주시면은 채소의 맛을 좀 더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간은 이렇게 소금으로 약간 간을 조금 더 해주시면은 좀 더 깔끔하고 좋아요. 아, 요게 불이 진짜 센 불로 팍팍팍 해가지고 해주시면은 더 좋은데 아쉽네요. 아쉬워. 자, 청경채가 약간 숨이 죽기 시작한다 하면은 자 풀어놨던 전분물을 쓱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한번 싹 해서 이렇게 너무 뭉치지 않게 잘 섞어주시고요. 그러면은 윤기가 착 흐르면서 이 소스들이 아주 잘 끈적하게
야, 뭉치는 느낌이 착 나죠. 야, 전분물 무조건 다 넣지 마시고 보면서 넣으시면 돼요. 너무 떡지지 않게. 한 저는 아까 준비한 거에서 한 반 조금 넘게 넣었어요. 이제 마지막에 참기름 살짝 불 끄고 참깨도 이렇게 살짝 넣어주시고 한번 싹 해서 휙휙 섞어주시고 접시에 딱 담아주시면은 자 삼겹살 청경채 볶음 요거를 밥 위에 얹어서 드시면은 그냥 바로 덮밥인 거죠. 김 나는 게 아 따 맛있겠다. 자 오늘은 요 삼겹살과 청경채로 이렇게 삼겹살 청경채 볶음 요거를 이렇게 딱 만들었는데 요거 바로 그대로 이렇게 밥 위에 올려주시면은 바로 덮밥 되는 거죠. 이렇게 윤기 나는 소스와 함께 청경채 딱 드셔주시면은 청경채가 아삭아삭하면서도 향긋하니 아 참 식감이 좋거든요. 여기에 이 촉촉하게 만들어진 소스와 이 고기 딱 하면은 그냥 너무 잘 어울려요. 아 좋다. 확실히 이렇게 그냥 드셔보시면은 뭐 돼지불고기 덮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은 또 완전 느낌이 다릅니다. 야 이거 진짜 덮밥으로 너무 맛있는데요? 이게 확실히 굴소스의 그 감칠맛도 있지만 액젓이 하나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굴소스만 한 거랑은 또 다릅니다. 아 진짜 매력있어요. 매력있어. 근데 딴 거보다도 진짜 청경채의 이 식감 요 맛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진짜 청경채 있다 하면은 요렇게 만들어 드시면은 너무 만족하실 거예요. 청경채가 진짜 괜찮아요. 야 이거 청경채 진짜 맛있네요. 요리예요 요리. 너무 잘 어울려. 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이렇게 삼겹살과 청경채로 촉촉하게 아주 맛있게 감칠맛 있는 삼겹살 청경채 덮밥 청경채 볶음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료들 청경채는 요즘 그냥 마트에 가면은 어디에나 다 있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구매하셔가지고 이렇게 한 끼 식사 만들어 보시면은 정말 만족하시면서 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레시피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자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 맛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감사합니다.